안녕하세요. 뉴욕 캐다리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맨하탄의 세계에서 네 번째로 오픈을 한 2018년 12월 14일 시애틀, 상하이, 밀라노, 그리고 뉴욕 오픈을 한 매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사람 구경, 그리고 안에 매장 내에 그 커피 볶는 머신들, 그런 것들을 한번 구경해보고자 합니다. 매장 앞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앉은맞은 차 한 대가 있어서 한번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이 두 명 정도 탈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광고를 하기 위해서 세우는 차이긴 합니다만 올드카죠. 앉은맞습니다. 청문 밖으로 있는 건물은 첼시 마켓이고요. 지금 현재 맨하탄의 이 매장은 600평 정도의 규모라고 합니다. 렌트비가 굉장히 비싼 지역이고 관광객과 맨하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첼시 지역에 있습니다. 천장의 인테리어도 상당히 돋보이네요. 신경을 많이 쓴 천장의 인테리어 모습입니다. 자, 이 매장에 보시면 좌석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매장에 이제 좌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서서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전체에 들어오시는 분들의 구성을 보니까 한 반 정도는 관광객이시고요. 반 정도는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베이크 섹션이라고 해서 밀라노 장인이 구운 빵을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뭐 파이서부터 뭐 피자 이런 종류의 어떤 빵류를 팔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건 커피 볶는 기계이고요. 자, 전체 매장을 보시면 상당히 자유롭고 편안하게 커피를 드시고 또 구경을 하시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기계가 커피 볶는 기계입니다. 이 커피 볶는 기계의 그 실질적으로 커피를 볶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운이 좋아야지만 볼 수 있고요. 천장에 보시면 이 튜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아까 보신 그 커피 볶는 기계에서 저 튜브를 통해서 각 섹션별로 원두를 공급하는 그러한 시설이라고 합니다. 일반 스타벅스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디저트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아시겠지만 스타벅스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복지 혜택이나 또 종업원들의 어떠한 그 혜택이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런지 얼굴 표정들도 굉장히 밝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매장은 커피 섹션인데 앞에 중간 지점에 지하 섹션 매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커피 섹션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간단한 파이 종류하고 케이크 종류를 팔면서 커피를 그 자리에서 주문할 수 있고요. 자, 오른쪽에 중간 통로에는 커피잔, 머그잔, 모자, 다이어리, 앞치마, 뭐 티셔츠 이러한 종류의 상품을 이제 스타벅스의 로고를 이제 맞춰놓고 손님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격이 너무 높아서 구경만 하지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커피 값이 5-6불인데 대부분의 이 상품은 보통 가격이 뭐 20불, 30불 선이 되니까 상당히 비싼 편이죠. 그리고 이제 관광객들이 많다 보니까 구경을 위주로 하는 그 입장객들,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판매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이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렌트비가 비싼 건물인데 불구하고 인테리어의 그 유리창을 굉장히 통유리로 해놔서 시원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좌석은 투데이 스페셜 커피를 이제 권해주면 주문을 하고 그 자리에서 커피를 드립 시켜주면서 먹을 수 있는 코너입니다. 매일매일 들어오는 커피의 그 생산지에 대한 종류가 틀리기 때문에 먹는 또 먹어볼 수 있는 커피의 종류가 그날그날에 한 5가지 정도 구비가 돼서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커피를 안 먹기 시작한 지가 한 15년 정도가 되다 보니까 사실 커피 맛을 잊어버려서 제가 커피를 주문해서 먹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자, 앞에 보이시는 커피 볶는 기계가 운이 좋으면 커피를 저 위에 포대를 매달아서 이 통에다가 그대로 쏟은 다음에 커피를 볶고 그 다음에 말리는 과정까지를 보여준다고 하는데, 제가 방문을 한 날은 아쉽게도 그 내용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천장에 보시면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튜브들이 쭉 보이실 겁니다. 이 코너는 커피의 나라별 원두, 커피빈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한 6개 정도의 커피 종류가 있었습니다. 지하 내려가는 입구의 계단입니다. 또 1층 후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고요. 이 매장이 굉장히 넓고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스타벅스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좀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요. 2층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칵테일이나 어떤 술, 알코올 종류를 드실 수 있는데 바의 형식이죠. 그런데 특이한 거는 술에다가 커피를 타서 믹스를 해서 칵테일 개념으로 드실 수 있는 코너입니다. 그래서 커피와 칵테일, 알코올을 이제 즐겨 드시는 분들은 이쪽 매장에서 상당히 보통 때 경험해보지 못할 일들의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지역이죠. 일반적인 스타벅스의 매장에서는 술을 팔고 있지를 않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커피 볶는 기계, 이 튜브 보이시죠? 이 튜브가 각 아까 섹션별로 커피를 볶은 다음에 이동을 시켜서 공급을 하는 장치이고요. 전체 커피를 볶는 기계의 규모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상당히 매장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 기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유심히 보시면 여기 계시는 분들의 테이블에는 와인잔, 칵테일잔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커피의 브랜드인데도 불구하고요. 상당히 매니아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이죠, 이분들은. 자, 다시 1층으로 구경을 한번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이쪽은 왼쪽이 화장실인데요. 참 특별하게도 미국은 참 볼 수 없는 모습이긴 한데 남녀 공용입니다. 화장실 크기는 크지만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 화장실입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고마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맨하탄의 모든 상점들이 화장실을 잘 개방을 하고 있지 않고 맨하탄에서 화장실을 가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불구하고 그래도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화장실이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죠. 자, 이쪽에서 판매되고 있는 파이는 일반 스타벅스에서는 볼 수 없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파이 종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하 매장의 끝부분입니다. 이쪽에서는 이제 업무를 보기 위해서 앉아서 컴퓨터를 하시는 분들이 주로 앉으셔서 보고 있고요. 이쪽에 난간으로 이렇게 구성시켜서 좌석을 배치해 놓은 거는 볶는 그 머신을 한번 구경을 하고, 실질적으로 커피를 볶는 과정이 시작이 됐을 때 그 과정을 구경을 하라고 해 놓은 코너입니다. 보시는 화면에서처럼 전 세계의 모든 나라 사람의 인종별 모습은 다 보시는 것 같습니다. 워낙 맨하탄의 이 첼시 지역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 데고, 또 맨하탄에서도 독특한 환경과 또 지역 주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곳이라서 다양한 전세계 인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커피 머신을 좀 깨끗하게 이제 닦아주는 그런 분의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또 왼쪽에는 시큐리티 가드의 분도 보이십니다. 자, 이쪽은 똑같이 이제 파이와 또 케이크 종류를 판매하는 곳인데요. 앞서 중간에 보시면 커피에 원두가 있어서 손님이 선택을 하면 커피 종류에 따라서 드립을 해주고 판매를 하면서 커피 종류와 커피의 맛이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도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면서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뉴욕 캐다리쌤이었습니다.